가슴이 점점 작아져서 처음으로 본 나만. 다이어트를 거듭하면 할수록 가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. 나는 좀 더 지키긴 했어. 나는 가슴에서 체지방이 1도 안 빠진다 이런 사람 있어 진짜? 아, 없다고 봐. 거의 없다고 봐. 저 같은 경우에 상체에서 저 제일 많이 빠져요. 여자들 가슴에서 제일 먼저 빠지잖아요. 묵은 지방 아니라 이렇게 볼캉볼캉한 지방이잖아요. 얼마 잘 빠져. 이게 어디가 더 많이 묵은 지방이 있는지 다르잖아요. 이거는 그냥 유전적인 요인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내가 살을 뺐어. 상체 살이 먼저 빠지잖아. 하체는 맨 마지막에 빠진단 말이야.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얼마나 해요? 묵은 지방이 빠질 때까지 오래 해요? 3개월 하면서 뭐라 그래요? 아, 허벅지 살 안 빠져. 막 이러잖아. 그러다가 내가 이제 지쳐. 내가 좀 먹다 보니까 요요가 오는 거야. 다시 찌잖아요, 그러면. 살이 찔 때 쭉 골고루 찌지 않아요. 다시 찔 때 어디부터 쪄요? 가슴부터 쪄요? 아니야. 다리부터 쪄. 여자들은 여성 호르몬 때문에 하체 쪽으로 살이 찔 확률이 더 많아요. 상체 쪽으로 찌는 사람들도 여기가 찌지 찌찌에 찌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. 나도 살이 찌면 찌는 데부터 찌거든요. 살이 잘 찌는 부위는 따로 있어요. 근데 거기가 분명한 건 가슴은 아니야. 다시 살이 쪘을 때 웬만큼 찌지 않고선 안 쪄요. 다시는 못 만나요. 가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한번 뺐을 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. 갑자기 TMI. 저랑 비슷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. 제가 고등학교 때 뚱뚱했잖아. 내 가슴이 커서 너무 스트레스였어요. 반에서 막 놀림받고 이러잖아요. 맨날 이거를 칭칭 동여 메고 다녔었어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닐 때 저희 엄마가 저 옆에서 보고 뭐라 그랬냐면, 야, 너 그거 크면 다 없어진다. 근데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계속한 거예요.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진짜 이렇게 돼버린 거야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엄마보다는 덜 그게 있었어요. 왜냐면 나는 확 쪄서 뚱뚱 이렇게 갔지 우리 엄마처럼 막 이렇게 되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나는 좀 더 지키긴 했어. 근데 진짜 많이 줄었어. 확실히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렇게 되더라고.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라. 이거는 이렇게 이미 한번 시작했으면 한번 잘 유지가 되도록 해주시는 게 난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푸딩. 운동하면 가슴 커져야지. 운동해서 어떻게 가슴이 커져요? 차라리 갓바라도 커지면 좋지. 근데 또 여자들은 가슴 근육이 그렇게 많이 안 커져요.